12층의 뷰입니다. 12층에서 바라보는 신림동의 모습. 어우, 고소고포치. 여기 배달 음식을 반납할 수 있는 식기 반납함이 있고요. 현재는 12층입니다. 12층이고 여기는 사람이 아직 살고 계시고요. 복층 오피스텔.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반대편은 이제 도림천이 보이고, 뷰가 확실히 12층이니까 좋네요. 맨날 2, 3층만 보다가, 반지하 보고 2, 3층 보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네. 여기 보면 이쁘죠? 딱 허위에 딱 쓰이기 좋은 사진들 아닙니까? 딱 요런 방 한 500에 35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로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얼마나 했죠? 여기가 지금 3,060에 60에 관리비 따로입니다. 3,060에 관리비 따로 복층입니다. 복층 공간도 되게 넓네요. 되게 복층 공간이 작으면 별론데, 요 침대도 싱글이 아니고 더블 정도는 돼 보여요. 여기 빌트인이 다 돼 있고요. 이 중에 빌트인이 다 지금 옷장이 다 돼 있고, 여기 복층에 여기를 한번 이 난간에서 저 벽까지가 한 2m60 정도 되거든요. 2m60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 2m는 될 것 같아요. 옷장 문에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위에 침대를 일부는 두셨고, 빌트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리비는 비쌀 겁니다. 관리비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귀찮은데? 여기가 순수 관리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적게 나올 때는 7만원. 적게 나오면 7만원이고, 관리비가. 많이 나올 때는 10만원. 많이 나오면 10만원. 많이 나오면 12만원까지도 나온다고 하고, 인터넷 유선 들어가져 있고. 인터넷 유선은 들어가져 있고, 그러면은 그 순수 관리비 빼고 내가 쓴 전기 가스 수도는 또 따로죠. 그러니까 기본 순수 관리비 자체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비싸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장실 보시고, 속옷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해야겠다. 여기 세면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는 여기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월세 60에 순수관리비 10만에서 70에 공과금 따로에 보증금 3천 갖고 오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야, 이거 요 층밖에 없다고 이게? 응. 요 층, 그러니까 요 층만 복층이야. 아, 그러니까 12층만 복층이고 나머지는 단층이고. 그렇죠. 여기만 복층.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